문제 다 풀어보셨어요? 잘못된 거 있으면 이야기하세요.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해설 보고 문제 보시면 거의 다 풀 수는 있을 거예요. 해설을 자세하게 해놨으니까. 1월 달부터는 이제 그 올해 기출 문제를 40문제를 매일 5문제씩 8주 동안 내드리겠습니다. 해설하고. 참고로 제가 강의는 그건 못해요. 진도를 나가야 돼서. 그냥 해설을 자세하게 해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로. 그게 지금 문제를 꼭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기출문제가 이렇게 출제되니까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방향을 알아라는 취지입니다. 지금 뭐 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니죠. 문제를 지금도 알아버리면 더 이상 수업 들을 필요도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출제되는지 패턴만 좀 익히시라는 뜻입니다. 그 자료는 매주 제가 강의하는 동안은 계속 드릴 거예요. 매주 시험 볼 때까지. 자, 205페이지 이번 시간은 중계보수입니다. 중계보수. 옛날에 복덕방 할 때는 복비라고 불렀어요. 복비. 지금도 복비라고 많이 불러요. 그 복비가 왜 나왔냐 하면은 우리나라 그 옛날에 음양오행설에 보면은 천복하고 지복이 있습니다. 천복은 타고나야 됩니다. 하늘이 내린 복은. 지복, 땅이 내린 복은 이제 그 명당 자리를 그 양택이라고 하죠. 명당 자리를 지어서 살면은 현세가 복을 받고 음택, 묘 자리를 좋은 데 쓰면 후세가 복을 받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중계보수를 깎자고 하면 저도 현업에서 복비 깎으면 복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안 깎을게요 하고 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직도 복비라고도 하는데 그러다가 수수료라고 부르다가 지금 보수로 바뀐 거예요. 2014년도에 중계보수로 바뀌었는데 아직도 현업에서는 중계수수료 이렇게 말 많이 하죠. 근데 왜 보수로 바꾸냐면 수수료라고 하면 장사꾼처럼 느낌이 오고요. 보수라고 하면 전문 직업인 같은 느낌이 옵니다. 변호사 수수료 이런 말 안 하잖아요. 변호사 수임료 보수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법조문에 나와 있는 용어를 쓰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스스로 공신력을 높여야 된다고요. 스스로 장사꾼처럼 생각하니까 전부 일반 국민들이 사기꾼 이런 이미지가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우리는 아니지만 일부 10만 명이 넘으니까 그중에 한두 명 사기꾼이 있을 수 있거든요. 어느 조직이든지. 그런 분들 때문에 이제 이미지를 많이 안 좋게 하는 경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중계 보수인데 205페이지 맨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상인의 보수 청구권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아파트 좀 팔아주세요 이러면 개업공개사가 팔아주면 중개보수는 줄 겁니까 안 줄 겁니까 물어야 물어요. 현실적으로 안 묻죠. 판례가 1958년도 판례인데요. 상법상 상인으로서 상행위에 상응하는 보수를 당연히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개보수 안 줄래 줄래 안 줄래 안 물어도 상법상 상인이므로 상인보수 규정이 적용되니까 당연히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묻지도 않고 계약성사 시켜놓고 그냥 달라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판례입니다. 이건 옛날의 판례. 자, 그 다음에 206페이지입니다. 206페이지. 그 양가로 3번 양도, 압류, 이거는 시험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참고로만 하시고. 3번에 무등록 개업공개사의 보수 청구권인데 무등록 업자, 무등록 개업공개사, 무등록 중개업자 다 같은 의미입니다. 법에는 무등록 업자라는 표현은 없고 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법제 구조 규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너무 기니까 편의상 무등록 중개업자, 무등록 업자 또는 무등록 개업공개사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즉 무등록 업자의 보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중개보수 못 받습니다. 그러나 양가로 이번에 사법상 효력입니다. 즉 무등록 업자가 중개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매도인이 있고 매수인이 있고 무등록 업자가 있습니다. 무등록 업자가 매도인과 매수인을 연결시켰다 하더라도 거래계약을 성사시켰다 하더라도 이 매매면 매매계약이 되겠죠. 거래계약에는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계약 이런 게 거래계약이라고 했죠.
이 매매 계약은 효력이 있다고요? 유효하다고요? 단지 무등록업자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뿐입니다. 만약에 무등록업자가 중개한 그 거래 계약이 무효라고 하면 거래 당사자는 등록증 진짜 등록했는지 일일이 확인하고 의뢰를 해야 되겠죠? 예, 무등록업자에게 의뢰를 한 의뢰인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래 계약도 유효합니다. 다만 무등록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또한 무등록업자의 보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무등록업자의 보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데 업자가 아니고 업이 아니고 우연한 기회에 무자격자라 하더라도 한두 번 중개하고 보수를 받기로 했다면 사회통념상 과다하지 않는 보수는 받아도 된다. 업자 지급을 하는 사람은 못 받고요. 저도 1년에 한두 건 정도 합니다. 중개를. 지금 개업공개사 아닙니다. 한두 건 정도 하고 돈 받는 거는 위반이 아니라고요. 업 직업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업 직업은 불특정 다수와 계속 반복하거나 반복 의사가 있는 게 업입니다. 그런데 간판 달고 한 건이라도 하면 그건 무등록 업자죠. 간판은 손님 오면 받을 의사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간판 단 건 없어요. 다만 그 SNS에 프로필 사진은 제가 중개사무소에 뒤에 지도 나오는 거 모가지까지 오르는 의자에서 앉아서 찍으면 친구들이 연락 와요. 너 부동산 중개업도 하냐 이렇게 부동산 중개도 하냐 한다. 중개는 아무나 해도 되잖아요. 중개업은 개업공개사만 할 수 있지만 예, 그렇게 해서 한두 건 중개하고 받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6페이지 맨 밑에 1번 중개보수청구권 발생 청구 행사가 있는데 중개보수청구권 보수 시험에 잘 나오진 않습니다. 보수 중개보수 청구권 중개보수 청구권 발생 행사 소멸이 있습니다. 소멸 발생은 중개계약 시에 발생합니다. 중개계약 시에 발생합니다. 중개계약 시 발생한다. 그 다음에 행사는 거래계약이 성사되었을 때 거래계약 시 행사할 수 있고 소멸은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무효, 취소, 해제되는 경우에 무효, 취소, 해제되는 경우에 소멸합니다. 발생은 우리 집 좀 팔아주세요 하면 그때 거래계약 성립을 정지조건부로 발생은 합니다. 그러나 실제 중개보수를 받는 것은 거래계약이 성사되어야 받을 수 있다고 행사하는 것은 거래계약이 성사되었다 하더라도 개업공개사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그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는 경우에는 소멸합니다. 개업공개사 잘못으로 계약이 깨졌으면 중개보수 못 받는다고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개업공개사의 잘못 없이 계약이 깨져도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론적으로는. 현실적으로 받기는 좀 어렵습니다. 실제 이제 매도인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경기도 부천에서 40억짜리 건물을 팔고 계약금을 1,000만 원 받았나 봐요. 아마 뭐 정확한 사정은 제가 뒷이야기는 잘 안 들어봤는데 아마도 1,000만 원이 계약금인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오늘 1,000만 원 주고 나머지 계약금은 뭐 언제 주기로 했다 아마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어쨌든 현재 1,000만 원 받은 상태에서 뭐 보통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계약금 4억 적어놓고 오늘 1,000만 원 주고 나머지는 뭐 일주일 있다 준다 아니면 내일 은행에 입금시킨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집에 가서 40억에 샀다 이렇게 하니까 전부 다 그거 왜 샀냐 지금 집값 내려가는데 갑자기 오늘 지금 오전에 계약했는데 오후에 가니까 지금 부동산 전체 한시에 발표하고 있어요. 그럼 또 그거 들어보면 충격적이거든. 이거 사가지고는 안 되겠다 집값 내려가겠다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매도인한테 전화해가지고 1,000만 원 그냥 없던 걸로 할 테니 안 받을 테니까 원래 계약 끌어놓으면 못 받잖아요. 계약금 깨면 그 계약금 떼먹어도 좋으니까 다른 데 파시고 좀 없던 걸 해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매도인은 기분 좋잖아요. 그냥 1,000만 원 하루아침에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오케이 좋다 그럼 1,000만 원만 내가 떼먹고 계약 없던 걸 하자 이렇게 좋게 기분 좋게 해줬어요. 근데 개업공개사가 매도 측 개업공개사가 소송 제기한 거예요. 0.9% 중개보수 달라고 40억에. 그래서 1심 법원에서 판결이
4936 3600만 원 주라고 판결이 났대요. 판결이 난 상태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받은 거 1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이런 경우가 다 있냐. 3600만 원을 줘야 되는 경우가 이렇게 줘야 되냐 묻더라고요. 그 이미 판결이 났다고 하니까 줘야지요. 그럼 안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소해야지 항소. 고등법원에 판결이 났으니까 판결문이 고등법원에 항소하고 그 항소심 재판부에다가 잘 설득을 변호사를 비싼 사람을 쓰든지 잘 설득을 해봐라. 내가 받은 건 천만 원밖에 없는데 그건 실질적으로 이제 몰라서 그렇지 사고 나기 전에 저한테 물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의뢰인은 개업공개사 핑계를 대야 돼. 네가 확인 설명을 똑바로 못해서 계약 깼다. 오히려 손해배상하라고 역으로 이렇게 역 공격이 최선의 방어를 하는 말이 있어요. 그렇게 해버리면 개업공개사가 싹싹 빈다고 제발 중개보수는 안 받을 테니까 합의하자 이렇게 한다고요. 근데 가만히 이미 1심 판결 날 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지금 와서 개업공개사 고의과실이 있다. 고의과실로 깨졌다. 이제 와서야 그렇게 하기는 좀 힘들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의뢰인이라면 개업공개사 핑계 대야 되겠죠. 개업공개사 잘못돼가지고 깨가지고 오히려 손해배상 청구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개업공개사들이 사실상 소송하기가 쉽지 않아요. 물건 늘어지면 무조건 한두 개는 설명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자기가 변심해놓고도 개업공개사 핑계된다고 개업공개사 고의과실로 깨졌다. 저한테 물으면 묻는 사람한테 유리하게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의뢰인이 물으면 의뢰인한테 개업공개사 핑계대고 계약 너 때문에 깼다 이렇게 주장하라고 할 수밖에 없고요. 솔직히 말하면 개업공개사님이 물으면 내 고의과실이 없다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계약금을 사회통념상 사회적으로는 지금 10% 정도 걸잖아요. 법에는 10% 걸으라는 말은 없죠. 10% 정도 걸었다면 4억 걸었다면 중개보수 3600만 원 줘도 남으니까 상관없잖아요. 그 1000만 원만 계약금 걸었다 잘못하면 중개보수를 더 많이 물어내야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208페이지 보겠습니다. 208페이지 인과관계 뭐 이런 거는 시험에 잘 안 나오고 209페이지 보겠습니다. 3번 중개보수 지급식입니다. 중개보수 지급식은 첫 번째 줄에 당사자 약정입니다. 원칙 당사자 약정 동그라미 우리 책에 글씨체 진하게 해놨잖아요. 예외 아무 말이 없으면 약정을 할 때 약정이 없으면 거래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입니다. 옛날에는 이게 바뀌었어요. 2014년도에 7월 29일 날 바뀌었다고요. 시행령이. 그전에는 한 5년 됐는데요. 옛날에는 그냥 계약 성립되면 받을 수 있었어요. 계약만 성립되면. 근데 지금은 물론 지금도 계약 성립되었을 때 주기로 한다. 약속했으면 받아도 돼요. 근데 옛날에 계약 성립되면 받을 수 있다라고 돼 있을 때도 현실적으로는 거의 계약 잔금 치를 때 줬어요. 우리나라 간행이. 그 지금은 아무 말 없으면 잔금 치를 때 중개보수 준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시행령에 있는데 요런 거는 중요하죠. 원칙 당사자 약정 예외 거래계약 성립시가 아니라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즉 잔금 치를 때 중개보수를 준다.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양가로 이번 시험에 나온 적이 없는데 공동중개하면 중개보수를 어떻게 받는지는 규정이 없습니다. 법에 규정이 없다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보통 보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그 공동중개를 하면 보통 공동중개를 어떻게 합니까? 주로 이제 공동중개를 이 정보망을 통해서 주로 공동중개를 하죠. 정보망을 통해서 개업공개사와 개업공개사가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인데 A개업공개사에게 매도 의뢰를 하면 A개업공개사가 매물을 정보망에 올리면 B개업공개사는 매수 의뢰를 받아가지고 정보망에 들어가서 거래가 성사되면 통상적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 간행이 그냥 A개업공개사는 매도인에게 그 다음에 B개업공개사는 매수인에게 이렇게 받아요. 통상적으로 아파트의 경우에는 근데 통매매 건물 통매매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저는 제가 5천만 원 건물주한테는 5천만 원 받기로 했어요. 통상적으로 큰 거 뭐 한 20억 40억짜리 이게 다 가고 있잖아요. 통매매라고 하거든요. 통으로 파는 거 통매매하면 보통 한 옛날에는 7천만 원 5천만 원 이 정도 줬어요. 지금은 거의 법정 보수만 주지만 옛날 관행을 말하는 거예요. 5천만 원 받고 여기는 매수인한테는 그냥 법정 보수 0.9 받으면 한 2천만 원 정도 돼요.
미국이나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이런 외국 OECD 국가들은 중개보수를 매도인한테만 받아요. 매수인한테는 아예 안 받아요. 외국은. 우리나라는 양쪽에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매수인은 많이 안 주거든요. 아예 외국은 안 받는다고 매수인한테는. 그럼 이런 경우는 매수인이 있어야 이거 파는 거잖아요. 사실 매수인한테 어떻게 보면 막 비싸게 팔고 이렇게도 많거든요. 공개사들이 짜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중개보수를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5천, 2천 합하면 7천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나누기 2 해가지고 3,500씩 받기로. 그렇게 해도 돼요. 법에 정해진 게 없다고, 법에는.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는 5천만 원 받았다고 하는데, 매수처 개업공개사가 계약하는 날, 당일날 와가지고 자꾸 깎아, 2천만 원 깎아달라고 하는데, 그냥 내 보수 안 받기로 하고 계약하기로 했다. 자기가 미리 그렇게 정했대.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안 그러면 계약 깨야 되는데, 계약 깰 거냐. 아니면 그냥, 이 나는 안 받고 2천만 원 받고 그냥 5천만 원 받아가 그거 가지고 2,500만 원씩 나누고 할래 이렇게 묻더라고요.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2,500이라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했어요 저는. 근데 희한하게 저하고 공동인계 하는 사람은 맨날 못 받았대. 자기는 한 푼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걸 갖다 제가 수사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강제로 압수해가 수사할 수도 없고 그냥 알았다 하고 그냥 제 것만 받아가지고 2,500씩 나눠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고는 안 나더라고.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의뢰인이고 공동경영 사람들이고 제가 좀 손해보고 그냥 마음속으로는 저기 의심은 가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잖아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럼 이제 여러분들 같으면 막 2년 전에 욕하면서 싸우고 해야 돼요. 싸우고 했다가 치열하게 투쟁했다가 또 오후에 언니 물건 있어 하고 또 전화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한번 보기 싫으면 영원히 안 보고 그러니까 중개업하기 힘들어요. 이건 돌변할 수 있어야 돼.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어요. 금방 옆에 있는 사람하고 치고받고 싸우고 또 금방 공동중개하고 막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바로 개업하지 말고 취직해보고 적성에 맞는지 판단해보고 개업하시라고요. 적성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자격증 따보도.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45만 명이 자격증을 따도 실제 개업한 사람은 10만 5천 명밖에 안 돼요. 4명 중에 1명만 개업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09페이지 맨 밑에 중개보수가 아닌 거 아까도 말했잖아요. 그 분양대행하고 받는 보수, 뭐 컨설팅하고 받는 수수료 이런 거는 중개보수가 아니니까 많이 받아도 상관없다. 이삿짐센터 알선하고 받는 거는 중개보수 아니에요. 많이 받아도 상관없다. 210페이지 맨 위에서 네 번째 줄 권리금도 중개상물 아니죠? 권리금 알선하고 받는 돈은 중개보수 아니니까 역시 많이 받아도 상관없다. 그 다음에 중개보수 소멸 다 했습니다. 아까 다음에 211페이지 양가로 3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개설 등록을 개설 등록 취소 첫 번째는 그 무등록 개업공개사는 중개보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2번 중개 완성으로 부동산 거래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등록이 취소된 경우 이미 성립된 계약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한 중도금 잔금 지급 의무는 개업공개사의 등록 취소와 관계없이 계약 당사자 간에 기속되는 것으로 본다. 이 제목하고 조금 헷갈리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중개보수 초과해서 받으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금지행위 앞에 금지행위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뭐 이미 계약할 때는 개업공개사 했는데 계약하고 나서 등록 취소돼도 이행 업무를 하더라도 그거는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하지는 않는다는 얘기. 잔금 치를 때 이거 도와줄 수밖에 없잖아요. 계약할 때는 이미 개업공개사 했는데 계약하고 나서 등록이 취소될 수 있잖아요. 개업공개사가. 그래도 계속 그 잔금 치른 거 관여해도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212페이지 실비입니다. 실비. 실제 들어간 돈이 실비입니다. 실비. 앞에서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보장제도와 관련된 실비가 있고 실비는 누구한테 받느냐 이게 중요해요.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52번에 보시면 52번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52번에 보면은 수수료가 있는데 거기에 15번에 있습니다. 15번
15번 밑줄 치십시오. 15번. 15번, 16번 다 밑줄 지났죠? 그 15번, 16번 누구한테 받느냐 이게 중요한데요. 앞에서 했던 계약금 등의 예치금고 제도는 매수인이 원해서 하는 거니까 매수인한테 받는 거 이해되죠? 근데 이건 좀 이해가 돼요. 안 돼요. 현실적으로 지금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비용을 누구한테 받냐고, 현실적으로 현업에서 매도인, 임차인, 매도인, 매수인, 개업공개사가 부담한다. 현실적으로 누가 부담해요?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하는데 돈 들어가거든요. 누가 부담하냐고,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매도인, 매수인한테 안 받죠, 현실적으로는. 근데 이론적으로는 매도인한테 받을 수 있어, 임대인한테. 현실적으로는 수도권의 경우에는 법무사들이 대줍니다. 법무사들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업공개사가 냅니다. 그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하는 데 들어가는 돈.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하는 데 인터넷으로 열람하면 800원, 그 다음에 그 기계로 떼면 1000원, 그 다음에 사람한테 가서 떼면 1200원인가 그래요. 그 1200원인가 그렇다 이 말은 시험에 1200원이냐 1000원이냐 시험에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도 잘 몰라요, 정확하게. 그 달라요, 돈은. 어쨌든 떼는 돈이. 그런데 그 돈은 들어간다고, 어쨌든. 그 누가 부담한다고요? 매도인, 임대인한테 받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현실은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이게 어렵다는 이야기. 현실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다 떨어진다고, 이게. 현실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럼 왜 매도인이 내야 되냐?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하는데 들어가는 돈 천 원, 비록 천 원이라도. 그 이유는 민법 판례에 의하면 매도인은 완전한 소유권을 넘겨주고 잔금을 받는 게 동시행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민법 판례에 의하면 만약 10억짜리 아파트인데 가압류가 10만 원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10만 원 가압류를 말소해 주기 전에는 동시행 항변권을 행사해서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어요. 가압류 다 말소해 주면 잔금 지급할게,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잔금 달라 해도 그걸 동시행 항변권 민법에서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럼 완전하게 깨끗하게 등기부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잔금 받는 게 원칙이라고요. 그래서 매도인이 자 등기부 봐라 깨끗하다 이걸 스스로 입증해야 돼. 그래서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비용을 매도인 내야 된다고요. 이론적으로는. 현실은 매도인한테 안 받지만 현실적으로 돈처럼 그거 받아놓으면 나중에 매도인이 중개보수 줄 때 잘 안 주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안 받지만 시험에 나오면 매도 임대의뢰인한테 실비를 받을 수 있다.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는 계약금 등의 예치권고제도와 관련되는 실비는 매수 임차의뢰인에게 받을 수 있다. 이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계속 밑줄 치고 이것만 다 알면 80점 받는다 했어요. 핵심적인 내용은 프린트 두 장에 다 압축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213페이지 중개보수 산출부터가 사실상 중요합니다. 중개보수는 주택이냐 주택외냐에 따라서 달라요. 중개보수는 주택이냐 주택외냐에 따라 다르다. 그 국토교통부 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한다 했는데 이거는 주택인 경우는 그렇습니다. 주택하고 주택외가 다르다. 주택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국토교통부령에 보면은 매매인 경우에는 0.9% 최대가, 임대차인 경우에는 최대가 0.8%입니다. 이 범위 내에서 다시 시도조례로 정합니다. 시도조례로 정한다는 말은 16개 시도조례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근데 현실적으로는 똑같습니다. 16개 시도가. 왜 똑같냐면 시도 의원들이 이런 조례를 만들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조례 제정 준칙 안이라고 해서 보내준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됩니다 하고 안을 보내준 거예요. 그러면 시도 의원들이 그냥 손만 들고 표결만 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의 국토교통부에서 보낸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전국 16개 시도가 현재는 똑같아요. 그래서 시험에는 시도 조례의 구체적 내용 뭐 0.4%냐 0.5%냐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와요. 마찬가지로 공법에서도 금폐율 용적률을 시군구 조례로 정하거든요. 그럼 시군구 250여 개 되는 시군구 조례가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게 시험에 낼 수는 없겠죠. 그 조례의 구체적 내용은 시험에 안 나오고 다만 시도 조례로 정한다 이걸 시험에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는 낼 수 있겠죠.
그렇게만 내지 구체적으로 시도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내지 않는다고요. 계산하는 문제가 한 문제 나오는데 계산할 때는 시도 조례는 요율이 몇 퍼센트다 이걸 줘요. 예시를. 그러니까 굳이 암기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 시도 조례가 몇 퍼센트인지는. 이게 주택이고요. 그 다음에 주택 외입니다. 주택 외. 주택 외의 경우에는 국토부령으로 정합니다. 주택 외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 게 아니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데 이 국토교통부령에 보면은 첫 번째 85제곱미터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주거용이라도 주택 외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때 주택이냐 주택 외냐는 공부상 용도를 가지고 합니다. 실제 사용 용도가 아니고요. 우리나라에 뭐 학원이 최고 많다고 하는 모 그 출판사에서는 이걸 실제 용도라고 하던데요. 아닙니다. 실제 용도가 아니에요. 실제 용도면 주거용 오피스텔이 실제 주택이잖아. 그러면 주택을 해야 되는데 주택 외로 분류한 거는 공부상 용도라는 얘기. 공부상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되어 있어요. 업무시설로 되어 있는데 그러나 주거용 오피스텔은 사실상 주택에 준해서 보호를 한다 이 뜻입니다. 따라서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매매는 0.5%고요. 매매는 0.5%, 임대차는 0.4%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입니다. 기타는 매매든 임대차든 국토교통부령에 보면 매매든 임대차든 모두 0.9% 범위 내에서 당사자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 매매는 0.9, 임대차는 0.8입니다. 최대가. 근데 주택 외의 경우는 매매든 임대차든 모두 0.9입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에서만 오피스텔 보면 안에 중개사무소 하나 정도 있죠. 오피스텔만 중개하던 개업공개사들은 거의 중개부서가 반토막 난 거예요. 옛날에는 오피스텔이 무조건 0.9였어요. 매매든 임대차든. 근데 지금은 주거용 오피스텔인 경우는 이제 85제곱미터 이하 물론 85제곱미터 초과는 기타에 해당된 거예요. 매매는 0.5, 임대차는 0.4 범위 내에서 당사자 협의에 의해서 받을 수 있다. 21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215페이지 위에서 동그라미 3번에 보니까 주상 복합 용도인 경우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전부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합니다. 2분의 1 이상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56번에 2분의 1, 3분의 1, 5분의 1 맨 밑에 있는 까만 별표에 10분의 1 되어 있습니까? 맨 밑에 까만 별표 10분의 1 안 돼 있으면 적어놓으세요.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프린트에. 돼 있어요? 그거는 10분의 1이야. 표시가 안 돼 있는데. 네, 쓰세요. 그럼 10분의 1이에요. 10분의 1 맨 밑에 있는 게. 그 2분의 1에 보니까 동그라미 2번에 있잖아요. 동그라미 2번. 56번 까만 별표 첫 번째 2분의 1 있죠? 분수 나오는 게 2분의 1에 보면은 그 동그라미 2번 밑줄 치놓으시라고요. 예를 들면 100제곱미터가 있는데 50제곱미터는 주택이고 나머지 50제곱미터는 상가인 경우 이게 상가고 이게 주택인 경우에는 100제곱미터 모두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를 적용합니다. 주택이 상가보다는 더 중개보수가 낮잖아요. 상가는 0.9인데 주택은 시도조례로 정하니까 시도조례는 뭐 0.4%, 0.5 이렇게 돼 있거든요. 시도조례 내용은 알 필요 없자고 했잖아요. 몇 퍼센트인지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자, 어쨌든 2분의 1 이상입니다. 그럼 딱 절반 2분의 1 이상이니까 2분의 1도 포함이죠. 2분의 1 이상이 주택이면 전부 주택에 대해서 100제곱미터 모두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를 적용한다고요. 시험에 그런 거 안 나와요. 너무 또 디테일하게 딱 법조문에 있는 것만 기억하면 되지. 예를 들면 뭐 1층은 주택이고 상가고 2층은 주택이고 이런 거
구체적으로 이렇게 묻지 않고 그냥 2분의 1 이상 이 말이 꼭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2분의 1을 계산하는지 이런 거 너무 깊이 생각 고민 안 해도 돼요. 그냥 시험 지문에는 그냥 2분의 1 이상이 주택 이렇게 나온다고요. 뭐 연면적으로 따집니까? 막 바닷면적으로 따집니까? 이런 거 구체적으로 시험에 안 나와요. 그렇게는. 법조문에 있는 대로 나오니까. 자, 그 다음에 지금 215페이지 매매 임대차 이거 지금 칠판에 핵심적인 걸 다 적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216페이지 교환입니다. 교환. 동그라미 2번 세 번째 줄에 교환은 동그라미 기억해 보니까 교환 대상 중개상물 중 거래 금액이 큰자 글자 크게 적어놨잖아요. 거래 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한다. 거래 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합니다. 중개 보수가 큰 걸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중개 보수가 큰 걸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뭘 큰 걸 기준으로 한다? 거래 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한다. 거래 금액. 거래 금액. 밑줄 치놓으세요. 거래 금액. 중개 보수가 큰 걸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거래 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한다. 자, 거래 금액. 자, 그러면 2억짜리 상가면 얼마예요? 최대 받는 게 0.9%라고 했잖아요. 0.9면 얼마지? 298, 180만원입니다. 중개보수가. 3억짜리 주택의 경우에는 매매인 경우 0.9%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를 조정한다고 했잖아요. 시도조례 암기할 필요 없는데 시도조례는 0.4%예요. 3억 이상은. 이상은. 0.4면 얼마예요? 120만원이죠? 이게 왜 120만원 나오는지 암기할 필요 없다고요. 시험에 내면 3억 이상인 경우는 0.4%를 기준으로 계산하시오. 이렇게 나온다고 시험 지문에. 그 0.4면 120만 원이에요. 그러면 중개 보수가 큰 거는 2억짜리고 거래 금액이 큰 거는 3억짜리죠. 그래서 120만 원씩을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는다고 이걸 교환할 때는 중개 보수가 큰 걸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거래 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각각 받는다. 현실적으로 교환 거의 안 일어나요. 그냥 현실적인 거 빼고 그냥 시험에 나오면 이렇게밖에 안 나온다고. 거래 금액이 큰다. 이게 포인트라고요. 216페이지 양가로 4번에 그 맨 밑에 있는 거 박스 이거 암기할 필요 있다 없다. 서울시 조례 기준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서울시 조례는 암기해야 되고 부산시 조례는 암기 안 해도 됩니까? 시험에 안 나온다고. 16개 시도별로 다 다를 수도 있다 이론적으로는. 그래서 이거는 X 해놓으세요. 216페이지 박스 두 개는 X 그냥 안 봐도 된다고요. 맨날 떨어지는 수험생은 합격생과 수험생의 차이가 있어요. 공부하는 요령이. 수험생은 지금 몇 년째 하는 분들은 계속 시험에 안 나오는 거 사이드에 있는 것만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 시험에 나오는 걸 하는 게 아니고요. 네, 그래서 60점만 받으면 되는 시험입니다. 사이드에 있는 거 할 필요 없습니다. 217페이지 중개보수의 산정기준. 이거는 시험에 최근에는 거의 안 나옵니다. 지금 산출액 한도액 돼 있으면 산출액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냥 예를 들어서 해보는 게 최고 쉬울 수 있어요. 자, 2억짜리는 중개보수가 주택인 경우에는 2억짜리 중개보수가 얼마냐 하면은 0.5%입니다. 0.5%가 아니라 2억 이상인 경우는 0.4%입니다. 시도조례에 의하면 2억짜리를 중개하면은 중개보수가 80만 원입니다. 시도조례에 의하면 조례 암기할 필요는 없다고 했죠. 근데 1억 9천짜리를 중개하면 얼마냐면 1억 9천짜리를 중개하면 2억 미만인 경우는 0.5%라고 돼 있어요. 0.5% 시도조례에 보면 그 216페이지 그냥 참고로 한번 보세요. 거기에 참고로만 보고 암기할 필요 없는데요. 그 5천만 원 미만은 0.6%, 5천만 이상 2억 미만은 0.5%, 2억 이상 6억 미만은 0.4%라고 돼 있죠. 시도조례 암기할 필요는 물론 없어요. 이거는 몇 퍼센트인지. 자, 그러면 2억 미만이니까 이건 얼마예요? 0.5%잖아요. 0.5% 하면 5945, 515, 95만 원이잖아요. 95만 원. 이게 모순이잖아. 모순. 더 싼 걸 중개하면 중개보수가 더 많아지는 모순이 생기죠.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누가 2억에 내놨으면 어린이한테 10원만 깎아달라. 내가 중개보수 많이 받게.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2억 미만인 경우는 그 시도조례 216페이지 보지 말라고 해놓고 자꾸 보게 되네요. 한도액이 얼마라고 돼 있어요? 2억 미만인 경우는 80만 원이라고 돼 있잖아. 한도액이.
그맨 오른쪽에 박스에 표에. 그래서 결론은 1억 6천짜리를 중개하든 2억짜리를 중개하든 중개보수는 모두 80만 원이라고. 지금 뭐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도액이 80만 원이기 때문에 산출액이 95만 원이 나와도 80만 원밖에 못 받는다 이 뜻이에요. 시험에는 이거 잘안 나옵니다. 그냥 어쨌든 한 번만 계산해 보면 금방 알수 있어요. 한도액이 있으면 한도액밖에 못 받고 산출액이 더 높게 나오더라도 그 말이죠. 양가로 7번. 특수한 경우인데 분양권입니다. 이게 분양권은 법조문에는 없어요. 판례예요, 판례. 지금 이게 가장 불합리한데요, 분양권이. 분양권은 분양가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분양권인 경우 분양가가 5억입니다. 5억. 그 다음에 계약금이 통상 10% 5천만 원입니다. 1차 중도금이 만약에 5천만 원 들어간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전매를 할수 있잖아요. 그러면 판례는 판사가 어떻게 판단했냐면은 지금까지 들어간 돈, 주고받은 돈 가지고 계산하라고 했어. 그럼 1억밖에 안 들어갔잖아. 1억에 대해서 중개보수 계산해야 돼. 이게 프리미엄이 만약에 1억이 붙었다면 프리미엄도 주는 거잖아요. 그럼 2억 가지고 계산하라 이 말이. 실제 주고받는 돈. 그럼 만약 1억이면 이걸 만약에 1억 해봐야 0.5% 해봐야 50만 원밖에 안 되죠. 1억이면. 2억 미만은 0.5%라고 돼 있잖아요. 50만 원밖에 못 받아요. 근데 지금 현재 분양권의 경우에는 중개보수를 어떻게 받냐면 통상적으로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이런 식으로 달라고 그래요. 계산도 안 하고 분양권 전매하면 시험에 나오면 불법이에요, 그건. 시험에 나오면 뭐라고? 이때까지 들어간 돈, 계약금, 중도금 치른 거 실제 주고받는 돈 가지고 보수를 계산한다 이 말이에요. 분양가 가지고 계산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말도 안 되는 게 이게 좀 판사들이 무식해서 그래. 판사들이 정확하게 잘 몰라요, 공인중개사법을. 그럼 저 같은 경우 지금 마이너스, 지금 제가 투자한 것마다 거의 다 마이너스, 참다가 이제 다시는 안 한다고 했다가 또 했는데 하니까 또 마이너스 P가 생기더라고. 지금 예를 들면 GJ역, 그 SRT역 있는데 거기 보면 거의 마이너스 5천만 원씩 이렇게 붙어 있어요, P가. 왜냐면 공급 폭탄, 공급이 너무 많이 돼버리니까 수요가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P가 마이너스 5천만 원 되어 있는데, 그럼 지금 제가 계약금 5천만 원 그렇고 마이너스 P가 5천만 원 붙었으면 어떻게 된 거? 마이너스 5천만 원 붙었으면 실제로는 이거 그냥 그 빵원이 명의만 넘겨가라. 나 지금 계약금 다 떼일 테니까 이렇게 해요 하는 거 있어요. 그럼 중개보수 한 번도 못 받아요. 그러면 이론적으로 시험에 나오면 판사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판례가 그렇게 돼 있다고. 실제 주고받는 돈, 이건 주고받는 돈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명의만 넘겨주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거 많이 해봤어요. 실패 많이 해봤다고. 계약금 다 떼이고 그냥 명의만 넘겨줄 테니까 받아가라. 그래도 안 한다더라고. 더, 오히려 중도금 대출 이자까지 좀더 얹어달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입주할 때 그렇게 돼봤어요. 중도금 후불제 이런 게 있잖아요. 이자 후불제. 이자 후불제거든요. 지금 안 내는 거죠. 나중에 내야 돼, 입주할 때. 그 이자까지 천만 원더 얹어달라더라고. 명의 넘겨가는 대신에. 그렇게 해가 제가 팔아봤어요. 분양권 10개 샀다가. 그다 팔고 나니까 그때부터 올라가더라고, 이제. 이상하게 안 팔리다가 팔리면 그때부터 올라갈 징조가 있는 거예요. 남하고 반대로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론 잘한다고 돈 버는 게 아니죠. 그럼 뭐, 지금 텔레비전 나와서 뭐 부동산 전문가라고 떠드는 사람들 별로 부자 없어요. 무식하게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대충 감으로 한 사람들이 돈은 벌어요. 이것저것 다 생각하면 위험 요인 이런 거다 생각하면 오히려 돈이 안 된다니까요. 결론은 저도 가난하다는 이야기예요. 너무 이론을 많이 알아서 그래. 이론을 많이 알면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이요 이런 시도 있던데 힘들어요. 너무 많이 아는 것도. 그 여러분들은 좀 그냥 아무 생각, 앞뒤 째지 말고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감각, 동물적 감각으로 하면 그게 잘 성공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217페이지 맨 밑에 매매는 거래 금액 곱하기 요율, 교환은 거래 금액이 큰 거, 임대차는 임대차에 월세가 있는 경우입니다. 월세. 월세가 있으면 보증금 더하기 월세.
만약에 이게 또 사례를 드는 게더 낫겠네요. 보증금 500만 원에 원룸 같은 거 있잖아요. 보증금 500에 월세가 45만 원이 있어요. 그럼 월세 45만 원 곱하기 100을 합니다. 100. 그럼 얼마예요? 4,500만 원에 500만 원을 더하면 5천만 원이죠? 그럼 5천만 원 곱하기 요율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한 금액이 4천만 원 미만이 나오면 이건 4,500이잖아요. 4천만 원, 4,500밖에 안 되잖아. 이런 경우는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하는 게 아니라 얼마를 한다? 70을 해요, 70. 왜 70하냐? 80도 안 하고 60도 안 하고. 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70하라고. 그왜 70하는지 이런 걸 너무 고민하면 안 돼. 그냥 70하는 거는 그냥 암기해야 돼, 그 숫자는. 70을 하라고 돼 있어. 그럼 70을 하면 얼마예요? 4,728? 2,800만 원. 더하기 보증금 500하면 3,300만 원 곱하기 요율을 합니다. 그러면 주택 외의 경우에는 0.9%잖아요. 그럼 0.9%를 곱하면 5천만 원은 5,9, 45, 45만 원인데 이거는 0.9를 곱하면 3,9, 27, 3,9, 27, 30만 원도 안 되고 2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나요. 그게 뭐냐면 결론은 만약 이런 무슨 상가 건물이 있는데 이게 월세 5만 원만 좀 깎아달라고 주인한테 이야기 좀 해주세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이렇게 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아예 말딱 잘라버리고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지금 50만 원 하다 겨우 깎아가지고 45만 원 되는데 아예 절대 안 됩니다. 뭐 계약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강하게 나온다고. 왜? 사실 주인한테 이야기하면 깎아줄 수도 있거든요. 깎아버리면 중개보수가 20만 원이 쏴지잖아요. 그래서 절대 이런 거는 못 깎아요. 뭐안 깎아줘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예 자기 선에서 차단하고 이는 절대 못 깎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왜? 5천만 원 미만이 돼버리면 중개보수가 0.7을 곱하니까 월세에다가. 자, 결론은 전세는 전세금에다가 요율을 곱하면 되는데 월세가 있는 경우에는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미만입니다. 이하가 아니고 미만. 미만인 경우에는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70을 한다. 미만이면. 자, 그 다음에 분양권은 현재까지 주고받는 돈이라고 했어요. 들어간 돈. 즉, 분양가가 아니라 실제 주고받는 돈, 프리미엄도 포함한다 했어요. 그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피가 붙어버리면, 그럼 실제 주고받는 돈 없으면, 그럼 중개보수 한 푼도 못 받아요. 이론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말이 안 되죠. 판사가 그렇게 판결을 해버렸어요. 실제 주고받는 돈에다가 곱하기 요율을 해라. 그럼 이 판사도 맨날 프리미엄, 플러스 프리미엄 붙은 것만 생각했죠. 마피. 지금 인터넷 치보면 마피. 한번 치보세요. 지제역 마피. 마피, 마이너스 피다, 이 말에 마피, 줄여서 마피라고 돼 있어요. 현업에 있는 분들 줄여서 말 많이 써요. 마피 많아요, 마이너스 피. 계약금만큼 마이너스 돼 있으면 한 푼도 못 받는 거예요, 중개보수. 시험에 나오면. 자, 그 다음에 동일 3번. 217페이지, 동일 3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동일 3번이 무슨 말이냐면 동일한 중개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의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에 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한다. 이게 뭐냐면 집 팔고 매도인이 매매하고 그 자리에 세입자로 눌러 사는 경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저도 있었습니다. 제가 경기도 광주에 그냥 그 학원에 강의하러 갔다가 원장님이 그 미분양된 거 있다고 사라더라고요. 그게 아마 MGM을 한 500만 원 받은 것 같아요. 그저 소개하고 한 500만 원씩 이렇게 주거든요. 그래서 그냥 즉흥적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샀어요. 그때 가격도 쌌어요. 1억 얼마였지? 한 지금 거의 20년 전에 이야기해. 1억 정도? 1억 정도 준것 같네. 1억 천이나 이 정도. 35평인데. 옛날에 35평도 있었어요. 옛날에 분양평수 35평이라도 다 전용면적은 85제곱미터 25.4평입니까? 25.7평인가 평수로. 그건 다 똑같아요. 전용면적은 사실. 그 35평을 거의 1억 정도 지금 기억도 안 나고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1억 정도 주고 들어갔는데 7년 만에 팔렸어요. 7년 만에. 7년 만에 1억 8천인가 팔렸어요. 1억 8천 7년 동안. 근데 뭐한 몇천만 원 남았어요, 서류상은. 근데 실제로는 제가 대출받아가지고 이자 들어간 게 7년 동안 대출받았기 때문에 돈 하나도 없이 그때 그돈 1,000만 원인가 가지고
분양받았거든요. 그 남이 다 대출이에요. 그러면 그 대출이 뭐한 8천만 원 이렇게 돼가지고 대출 이자가 7년 동안 낸거 따지면 거의 남는 게 없더라고요. 그 얼마나, 그런데 지금 팔아야 되는 게 지금 또 겁도 없이 저 또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때만 해도 젊어서 그런지 또 제가 3번에 44평짜리를 분양을 받아놨어요. 그것도 돈 1,000만 원 가지고 또 4억 넘는 걸 분양받았어요. 그 당시 분양가가. 돈 1,000만 원 가지고 제 돈은. 그 이제 입주를 할 때가 다 됐고 이걸 안 팔리면 골치가 아파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분양을 받아서 팔릴지 안 팔지도 모르는데. 근데 마치 입주 3개월 전에 이게 팔렸어요. 경기도 광주에 있는 게 1억 7천에.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든지 월세 줄 테니까 3개월만 좀 더 살자 팔고 입주한 날 우리가 또 3개월 살기도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매도인이 그렇게 하라더라고. 뭐 그러면 그렇게 하라 해서 그렇게 계약서를 썼어요. 그런데 저한테 배운 개업공개사가 중계를 했거든요. 저한테 수업 들었던 분이 작업을 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매도인이 돌변하더라고. 작업을 한 거는 뭐 왜 작업했겠어요. 제가 팔고 그 자리에서 눌러 사면 이게 임대차에 대한 중개부서는 못 받는다고. 집 팔고 그 자리에 세입자 눌러 사면 매매 계약도 일어나고 임대차 계약도 일어났잖아요. 동시에 동일 세 번 들어간다고 했죠. 동일한 중개상물, 동일 당사자, 동일한 기회, 동일 세 번. 그게 동일 세 번이에요. 동일한 중개상물, 동일 당사자, 동일한 기회. 그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집 팔고 그 자리에 세입자를 눌러 사는 경우에요. 이거는 매매에 대한 중개보수밖에 못 받아요. 그러니까 개업공개사가 작업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매도인이 아 우리 아들이 군대 갔다 와서 살아야 돼서 안 되겠다. 하기 싫으면 계약 깨야지 뭐 어쩔 수 없지 않냐 이러더라고요. 그 개업공개사가 제가 무조건 팔아야 되는 걸 알잖아요. 지금 입주해야 된다는 거 아니까 그렇게 작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을매계좌기묶기로 그대로 해주고 저는 모텔방을 전전하면서 3개월 동안 짐은 이삿짐 센터에 맡겨놓으니까 하루에 보관료 5,000원씩 달라 하더라고요. 5,000원인가 뭐 그때 달라 하더라고요. 얼마씩.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한테는 다시는 이제 중개 의뢰를 저한테 배웠던 분한테는 잘 안 해요. 오히려 아는 사람이 뒤통수 치고 사기치는 게 더 많아. 오히려 보험도 아는 사람한테 들면 뭐 주지도 않아. 봉사품도 모르는 사람한테 들면 막 뭐 주고 이런다니까요. 그런 거 다 몰라도 되고 결론은 동일 세 번, 동일한 중개상물, 동일 당사자, 동일한 기회에. 그건 쉽게 말하면 집 팔고 그 자리에 세입자를 눌러 사는 경우 그것만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매매에 대한 것밖에 못 받는다고. 임대차도 일어났지만 임대차에 대한 보수는 못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작업을 하는 게 좋겠죠. 여기 이 사람한테 그대로 살게 하는 것보다 다른 세입자 들이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싸게 팔아가지고 아무 불만 있어가지고 집 다 부술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새로운 세입자 들어오면은 또 임대차에 대한 보수도 받을 수 있잖아요. 개업공개사가. 이런 거에 적성이 맞는지를 테스트 해보시라고 시험 합격하고 나면. 218페이지. 218페이지 그냥 실비는 누구한테 받는지 이것만 시험에 나와요. 이거 대행료 한 건 1,000원이다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면 이게 시도 조례에 있어요. 한 건 1,000원이다 이거는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암기할 필요 없고 어쨌든 실비는 누구한테 받는다? 매도 임대 의뢰인한테 받는다. 매도 의뢰인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그 계산하는 사례는 뭐 여러분들이 참고로 보시면 되겠죠. 계산하는 사례는. 자, 그래서 224페이지까지 했습니다. 224페이지까지. 이제 225페이지 협회인데 11월 12월은 입문강의입니다. 입문강의. 그래서 대체로 무슨 내용이 있는지 그냥 계략적으로 보시면 되고 지금 2차 과목을 암기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 다 잊어먹어요. 지금 들어도 또 다음 주면 다 잊어먹고 또 다음 주면 다 잊어먹고 계속 거듭되는 고통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마시고 그냥 아 그러려니 하고 계속 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가슴 벅찬 희열을 느끼게 된다고. 이게 어느 말 배우는 거하고 똑같아요. 어제도 보니까 그거 슛돌이라고 하더라고. 돌아온 슈퍼맨인가 해가지고 슛돌 하는데 그 이제 늦게 하더라고요. 늦게. 와이프가 엄청나게 좋아해. 그 누가 그 말도 못하는 애. 이제 말 조금씩 하더라고. 말 전혀 못하다가 옹알이 하다가 옹알이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말문이 트이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처음에 할 때는 이게 외계어 배우는 것 같고 우주를 탐험하는 것 같다더라고요. 광활한 우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러다가 나중에 어느 날 가슴 벅찬 열을 느끼고 다 그게 하나하나
퍼즐이 맞춰지고 정리가 된다더라고. 공법도 뒤죽박죽이 돼가 지금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용어도 비슷비슷한 용어가 나오는데 뭐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이사, 시장, 건축구청장, 승인, 보고 뭐 이런 거 누가 입안하는지 이런 거 막 나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정리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수업만 들으면 돼. 2차 과목은 앞으로 6개월 동안 계속 수업만 듣고 6개월 후에 한 5월 이후에 이제 1, 2차 같이 하면 된다고. 지금은 5월달까지 뭐 해야 된다고요? 1차 그 중에서도 민법 위주로 계속 공부해야 됩니다. 민법을 안 잡아놓으면 결국 2차 포기하게 돼요. 민법 점수가 안 나오면. 점수 안 나오니까 불안하니까. 근데 사실상 점수가 민법이 60점이 안 나옵니다. 시험 볼 때도 안 나와. 시험 보기 전에 모의고사 봐도 60점이 안 나와요. 시험을 봐야 60점 넘어간다고요? 그 점수 안 나온다고 포기는 하지 마시라고. 그러면 어쨌든 그 지금 1차를 계속해야 돼. 앞으로 6개월 동안 1차 위주로 하고 올해는 특히 여러분들 내년이 되겠죠. 내년에는 민법이 어려울 차례입니다. 근데 민법은 어렵지만 정직한 과목에 법조문이나 판례에 있는 것만 나와요. 학계로는 어렵게 내면 대책이 없어요. 이거는 학문이기 때문에 뭐 이것저것 다 갖다 집어넣으면 올해처럼 공법이 세 문제 나오고 세법이 나오고 그러면 2차까지 한 분이 훨씬 쉬웠겠죠? 네 문제 10점을 더 맞출 수 있으니까 1차만 하면 훨씬 더 불리하다고요. 물론 여러분들은 포기하지 않겠지만 미리 말씀드린 게 중간에 점수 안 나온다고 해서 절대 포기하지 않으면 되고 끝까지만 가면 됩니다. 특히 2차는 단순 암기니까 지금 계속 듣다가 나중에 암기는 지금 프린트 두 장 내드린 거 이거 시험 볼 때 1차 보고 나서 1시간 50분 쉬어요. 2차 보기 전에 그때 암기하면 돼요. 그 중간에 계속 이제 보고 틀리보고 모의고사에 틀리보고 점수 안 나오고 고통을 받아봐야 되겠죠. 12월은 다음 주가 마지막 강의입니다. 맨 마지막에는 크리스마스 지나고는 수업 안 합니다. 맨 마지막에 월, 화, 이틀 있잖아요. 12월 맨 마지막 주는 휴가입니다. 이제 1월 달부터 내년부터 또 새로운 마음으로 공부하면 돼요. 다음 주가 마지막이라고 이제. 그럼 진도는 다 못 끝내요. 다음 주. 법령 위주로 한다 했어요. 실무는 다 다른 과목하고 관련된 거예요. 실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금융임대차보호법,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분묘기지권, 뭐 법정지상권 이런 거 전부 다른 과목하고 연계되어 있는 거예요. 아직 다른 과목도 안 배운 상태에서 너무 실무를 깊이 들어가면 스트레스만 받아요. 그래서 입문 강좌는 법령 위주로 했고 1월 달부터는 이제 진도 끝까지 다 나갑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1, 2월 한 바퀴 또 새로 돌고 3, 4, 5월 또 이제 심화해가지고 또 한 바퀴 새로 돌고 이렇게 계속 진도는 계속 두 달마다 원칙적으로 두 달마다 계속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우리 대학교에서는 한 학기 동안 하잖아요. 한 학기 동안. 우리는 두 달 동안 모르는 게 있어도 또 두 달 넘어가고 다음에 하는 게 더 낫다고 너무 깊이 한 학기 내 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이때까지 해보니까 그게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제 학원에서 그런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학원 커리큘럼에 몸을 맡기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힘든 거는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이 힘드는데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도 좀 계획을 짜가지고 계속 수업을 학원 다닌다 생각하고 빠지지 말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